야, 니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네! 패밀리! 어? 브랜뉴! 패밀리! 선우 오늘 아니, 선아야, 너 너무 무리수 둔 거 아니야? 너무 무리수 둔 거 야, 여기 청춘불패야. 평상시 복인데. 근데 선아, 눈썹 다 하고 눈썹 다 붙였잖아. 면도 왜 안 했니? 면을 왜 해요? 나 멕시칸인 줄 알았는데. 프레나토 손가래. 여기가 20개. 야, 이거 되는 날이 이거 포털. 나 진짜 생각해. 회장님, 그리고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 새 멤버를 드리는 날인데 이런 날에 또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바로! 맞아! 왕구 언니! 로드리, 왕구. 솔직히 새 멤버 들어온다 그랬을 때 어떤 스타일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그럼 있지. 어떤 스타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좀 쓸 수 있고. 힘이 좋고. 두 명 있는데 박지선이랑 신봉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년 멤버야. 맞아.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아. 어깨 펴, 어깨 펴. 야, 어깨 그리고 너는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진짜. 여러분! 네! G7 새 멤버 보고 싶나요? 네! 첫 번째 멤버 나와 주세요! 아니야.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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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흘리고. 아니, 왜 애들 보고 침을 흘리고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 오늘 또 새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또 도와주러. 구경? 네? 구경하신 네? 누가 누굴 도와줘요? 누가 도와달래요? 구경을 왔습니다. 선아는 좋아해, 선아는 좋아해. 완전 저? 환영이요. 예정이 있으니까. 예정이 뭐 야야 아 보니까 진짜 깨끗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잘해. 야, 오늘 진짜 짱이다. 나는 봤다. 그래. 부인액 입고 오고. 오늘 어때요, 영선아?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아 진짜. 진짜 하얗다 진짜. 다 하얘, 다 하얘. 화이트볼. 자, 드디어 G7의 새 멤버들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 그냥 귀엽다, 그냥 귀여워. 아, 튕기신다, 튕기죠. 아, 아니, 저랑 이름도 비슷하세요. 야, 내가 뭐,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주연이라는 건 난 주연. 너는 조연으로 바꿔라, 조연으로. 아, 근데 왜요? 네. 주연아! 아무래도 네? 주연 까만. 주연아! 어. 자, 가자. 주연아! 조연으로 당장 바꿔. 야, 지연아! 아, 근데 제가요, 지금 아. 준비한 게 끝이 아니에요. 오, 오, 준비했어요? 오. 그쵸. 주연이가 연기자가 또 꿈이야. 아, 연기자 꿈이야? 연기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 좋다. 학원도 다니고. 어. 봐라, 봐라. 그럼 내가 네. 좀 보자, 내가 좀 보자. 자. 해보자. 레디! 해줄게. 액션! 제대로, 제대로. 왜 또? 뭐야? 하지 마. 어? 당신 편안히 안 놔둘 거야. 당신 부숴버릴 거야! 왜 이래? 그 정도 지망생 맞지?
주연은 꿈꾸지 말고 그냥 조연으로 꾸겨봐라. 이름도 조연. 야, 그거 재밌다. 훈노는 괜찮다. 어, 효민이, 효민이. 잠깐만. 훈노는 이런 거란 걸 효민아 보여줘. 한번 보자. 어, 우리 선배였어. 청주의 선배로서. 간다. 준비. 레디 액션. 효민이 폭발했어. 종민이 형. 아, 분노가. 야, 얘들아 잘 봐. 분노가 뭔지. 어? 호동이 형이 형을 구박할 때. 어. 그때 생각하면서. 야, 종민아, 너는 안 웃겨. 너는 MC 명보다 못해. 야, 이 죽여.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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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네. 다음 멤버 궁금한가요? 그녀가 쳐다보면 대한민국이다! 혹시? 누가 말인데? 혹시? 중정만에서 툭 튀어나온 그녀! 혹시? 아, FX의 빅터! 야, 와! 애들 다 특이하게 나오네. 야, 공복이 취했나 봐. 어, 중국인. 아이고. 어, 야, 귀엽다, 귀여워.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준비했어, 뭐 준비했어. 오. 와. 믹스했어, 믹스했어. 합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사실 중국에서 덤블링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덤블링까지? 네. 거짓말. 진짜요? 아니 덤블링 한번 보여줘. 덤블링 어떻게 덤블링? 하고 왔냐? 어, 여기서 중국에서? 갈게요. 근데 빅토리아, 네가 덤블링 잘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G7에서 덤블링 지존이 있기 때문에. 맞아. 네가 잘해. 야, 몸 풀고 있어. 야, 하라. 하라, 뒤로 갇혀. 봤어? 뒤로 갇혀. 덤블링 어떻게 하고 왔는지 한번 보자. 네. 중국에서 여기까지.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우와. 우와. 그만. 아이고. 엄마. 우와. 우와. 그만. 아이고. 아이고야. 싫었어요, 더 위아래. 그래, 또? 또 나가냐? 또 나간다, 또 나간다, 또. 하라야! 장화 벗고 와도 맨발로 와. 하라지 마. 하라야, 하라야.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지. 간다.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 뭐야? 또 뭐? 장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 너희 모르니? 뭐? 빅토리아 시고? 아, 빅토리아 시고? 뭐? 보자. 아, 빅토리아 시고 한번 보자, 시고. 공 대신에 여기 오늘 첫인상 제일 안 좋은 사람 던져. 공 대신에, 알았지? 첫인상 제일 안 좋은 사람. 진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진짜 어질 것 같아. 남새끼, 남새끼. 남새끼. 조심하세요. 여저 빅토리아가 뭘 모르는구나 이제. 해봐.
빅토리아 쉬고 가자. 아, 왜 뒤로 가세요? 혼자 왜 뒤로 가세요? 간다, 간다. 이거 저대로. 우와! 우와! 아, 내가 볼 때는 네. 들어오는 인상부터 약간의 농촌 냄새가 나지 않나. 누가? 막걸리에 이러는데 이제다가 힘들면 막걸리 한잔 딱 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 벌써 농촌에 뭐를 알고 온 사람 같아. 내가.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부려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부려 먹으면. 아, 네. 로드리 꽂혔다. 아, 진짜요? 로드리 빅토리아 꽂혔는데. 지켰어, 이제. 저기요, 제가 저기 부려 먹는데 그랬더니, 아, 저 먹는 거 좋아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빅토리아, 어떡해. 언니. 여러분, 마지막 멤버입니다. 어, 나 개인적으로 기대돼. 왜 이렇게 세계가 인정한 그녀가 온다. 뭐, 누군데?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역대. 여자 주인공! 어? 비보이! 끼와 깡으로 떨떨 모셨다! 김소리! 김소리! 오! 예! 오! 벌써 달라져! 나온다,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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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바꿔! 야, 틀려다, 틀려! 와! 야, 좋다!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누구? 저는 작년 2월에 데뷔한 신인 가수 소리로 데뷔했는데요. 원앙 소리에 묻히고 제국의 아이들이랑 같이 노래 불렀는데 또 12월에 나와가지고 제 아이 종소리에 또 묻혀버린 김소리라고 합니다. 야. 얼었다야 얼었어. 종민 오빠. 어 눈이 아파. 이게 진짜 여자가 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너희 그거 알지? 뭐? 원래 종민 형이 비보이 출신인 거. 내가? 아 맞다. 가자. 가자. 비보이 있잖아요. 오빠가. 아 진짜 비보이 보여야 돼? 야. 와 나온다 야. 오 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르샤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멤버고요. 몇 년생이야? 85년생? 26? 4살 차이. 26 끝났네 이제. 잘 모르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용, 대학교 현대무용 전공하고요. 비보이 팀에서 비걸 출신이고요. 그치. 봤어요, 야. 야, 뭐 다 잘한다. 진짜 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춘불패. G7 새 멤버가 완성 됐어요. 솔직히 누가 제일 낫어요 세 명 중에? 소리 쪽이야 소리. 오, 감사합니다. 나는 소리. 왜요? 내가 요새 좋아하는 여자하고 이름이 똑같아. 누군데요? 개소리라고 있어.
소리야 소리야 사랑하는 내 소리야. 야 원앙 소리 재현의 종소리 개소리. 소리야 소리야 사랑하는 내 소리야. 네가 나에게 내 유혹이야 내 사랑의 방법이야. 근데 솔천 얘기가 새 멤버 좋다. 아 좋아요. 오, 잘할 것 같아요. 기존 멤버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러 왔는데 네. 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잘해야 돼. 그리고 하라는 어때? 일단 어 언니들이 네. 어 들어와서 너무 좋고요. 저 이제 막내. 그 막내가 막내였어요. 어 얘는 갑자기 캐릭터 생겼네. 좋겠다.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좋겠다. 걱정이 있는 게 평균 연령이 너무 올라갔어. 그래. 그래. 야 뭘 또 너무 그래. 소리 한 명 나이 많은 거잖아. 아니 다 계셔. 빅토리아 24. 어? 주현이 24이야? 나 24이야? 네. 진짜? 네, 언니. 언니 우리 G7이 좀 섹시해질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래. 언니들이 맞아. 들어와서 좋네. 그렇지 그렇지 괜찮네. 철아야 너도 가능할까? 네? 섹시해지는 게? 나 가능한데 충분히. 오 다리 왜 그래? 하치형 한 번만 해줘. 하늘 높이 솟는 엉덩이 한 번만 보여줘. 그래. 하치형! 그러지 마, 나도 뭐라 그럴 테니까. 야, 이제 막내! 왜 나한테 안 그래? 아, 빅토리아! 네! 아, 빅토리아! 네! 재밌다, 재밌다. 야, 빅토리아 따라하기 한번 해보자. 자, 나르샤! 자, 나르샤! 네! 우와! 나르샤! 네! 방귀는 나가서 해봐, 방귀는 나가서? 방귀는 나가서! 소리 좀 해. 자, 효민아. 너 준비했어? 효민이 준비했어? 취했어? 춥다. 자, 됐고. 자, 각오 한마디씩 듣고 네. 우리 또 일을 해야지. 네. 그래, 나는 청춘 불패를 이렇게 임하겠다. 각오 한마디씩. 네. 청춘을 불사르겠습니다. 오. 화이팅! 오, 얼짱이야, 얼짱. 자, 빅토리아. 네, 저는 중국에서 덤블링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느낌으로, 힘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으로 열심히 하겠다. 자, 이제 우리 소리! 네, 저는 청춘은 나에게 불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한데? 청춘은 나이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 잠깐만 소리야 정리 소리야 긴장하면 안 돼. 아니 그렇다고 이마에 자꾸 핏대 세우지 말고. 야 3번 핏대 썼다 3번. 야 얘 캐릭터 있네. 소리야 야 검색은 뜨겠다 핏대 소리. 야 핏대 소리. 자 고! 네 저는요 청춘이요 나이에 소리야 정리하고 하네 정리. 청춘은 예 저는요 청춘이요 숫자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춘불패 화이팅! 이렇게 이렇게 네네. 자 소리야 이것도 빼자 핏대가랑 지금 저 죄송하지만 코디 핏대 좀 빼주세요. 코디 핏대 좀 빼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음 주에 앞머리 하고 와. 앞머리 묶고 자 소리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청춘은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열심히. 자 정민이 형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해주세요. 아 오늘 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 뒤에서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그 부분을 제가 한 달 동안 채워주고 할 수 있도록 꼭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제가 볼 때는 구호를 외쳐줘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가자. 구호 외쳐주세요. 선창한 우리가 청춘을 왜? 네. 청춘은 지지 안네 뭐지? 안는다. 자 고! 선창! 청춘은 지지 않는다! 청춘!